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우리 남편 처음에는 나한테 약간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약간 한숨부터 쉬었어. 근데 내가 오빠 어디세요 이러면 소리가 나.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아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대방 쓰고 전화가 왔네. 누구지? 여보세요? 오빠 어디세요? 그거지.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번호가 안 뜨니까 번호를 받는 거야. 아. 그래도 IT의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었던 거야. 만약 번호가 뜨잖아?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난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지금도 내가 매니저한테 그랬어. 그때 내 매니저 이름 수혁이야. 그래서 수혁아 나 진짜 오늘만 전화해보고 만약에 오늘도 한숨 쉰다 나 진짜로 이 사람 나 포기. 야 나도 있잖아 지쳐. 나도 나 좋다는 사람 많아. 나 진짜로 이제 마지막이야. 그리고 딱 전화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나 봐. 오빠 어디세요? 이러니까 자기 어디래?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오빠가 어느 농구집이랑 못 물어보겠는 거야. 그럼 전화 안 받을 것 같은 거야. 운명이었어요? 어디였어요? 그거 다 뒤진 거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거 5년이었어. 와, 뭐래요? 근데 가서 오빠가 그때 뭐래요? 아니 근데 나는 오빠가 그냥 친구 한두 명이랑 고기 구워 먹고 있으면 짜다단 하고 나타나려고 했던 거야. 동창회라고 있었던 거야. 문을 열었는데 테이블이 형이 뭐래요? 나보다 더 놀랬지. 나는 동창회라고 놀랐고 우리 오빠는 더 놀랬지. 그래갖고 내가 들어갔는데 너무 뻘쭘하니까 술을 계속 마신 거야. 아이고. 근데 나중에 중간에 기억이 없어. 아. 근데 나중에 내가 뭐 했대? 병에다가 숟가락 꽂고 사회를 보고 있는 거야. 와.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오빠가 되게 약간 매달렸고 약간 모드가 바뀌었구나. 바뀌었어. 진짜 지금까지 우리 오빠 나를 더 좋아해. 그건 뭐라고? 그날 이후로. 아? 그건 저희 따로 인터뷰를 딸게요. 그거는 남편분 따로 불러다가. 근데 사실은 제가 형을 자주 봤었거든요. 남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고 진짜 나이스하고 누나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누나가 뭐야, 내가 먼저 해서 그렇지.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번 믿어보라고. 멋있다. 후회 안 하게 해준다고. 아니, 투자가 아니에요? 와, 멋있다. 그랬더니 그냥 오케이. 행복하지.